안녕하세요, 회원이에요. 제가 요즘 바쁜 와중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는 호주에서 거주도 했었고, 이제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도 했었고, 영어를 포기한 이후에 생각보다 해외여행에 이제 재미에 빠져가지고, 영어를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구나. 그리고 실제로 영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영어 공부를 한동안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 못 나가는 동안에 그 영어 실력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면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제가 이번에 야심차게 조금 공부를 시작하게 된 내새김 학습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가져왔어요. 저처럼 이제 기존에 영어를 하셨던 분들도 좀 까먹어서 혹은 이제는 좀잘안 써서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예 시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난 너무 초보자라 어려워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다가가기 쉽게 만들어진 그런 학습 프로그램이 이 내새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품이 있어요. 내새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학습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OTT 제품이 존재하는 그런 영어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내새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영어 회화라든지 주니어, 뭐 제2외국어, AI 등등 시험, 직장인 부모님 이런 여러 가지 탭들이 있어요. 저는 직장인에 속하니까 여기서 이제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뭐 회화라든지 시험, 뭐전 레벨에 맞는 워드 프리미엄이라든지 아니면 왕초보를 위한 왕초보 스피킹, 뭐 비즈니스 영어, 뉴토익 스피킹 등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어쨌든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이제는 까먹어서 왕초보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학습을 시작하세요라는 게 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학습을 시작을 하기 위해 뭐 이렇게 캐릭터도 고르고 이름도 골라요. 어린이 뭐 14세 이하, 뭐 여성 15세, 남성 15세 이상 뭐 이런 게 뜨거든요. 맞는 걸로 선택을 하고 기본 생활부터 이제 입문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왕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오늘의 미션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내 학습 포인트를 열심히 학습을 해서 1000포인트 이상 획득하는 게 오늘의 미션인 거예요. 강의를 잘 듣고 인터랙션을 통해 학습을 하면 되는데 지금 시작을 했어요. 조금 더 재미있고 또 신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오늘 어떤 걸 배울 건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말하기 하면서 정말 레슨 1부터 시작을 하고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한국 스타일대로 이 문법이라는 것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완전 왕초보를 위한 그런 거다 보니까 내가 아예 영어를 못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내새김 프로그램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내새김 프로그램 자체는 평생 무료로 보장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왕초보 스피킹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미국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영어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토크라든지 뭐 비즈니스 영어 그런 부분들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꼭 왕초보가 아니더라도 나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데 중간 정도급 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도 특화가 되어 있다는 거. 이 워드 프리미엄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이다 보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그 언어 간의 결합력을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원에서 나온 게 overtake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따라잡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overtake를 이 이미지를 통해서 따라잡다라는 거를 같이 연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Breast. 그래서 이 breast라고 하는 가슴이 연상이 될수 있게 바로바로 넘어가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reject 하면서 이 거절하는 느낌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 단어와 이 이미지를 같이 연상을 시키면서 아, forehead가 뭐였지? 하면서 이마를 가리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이미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머릿속으로 기억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1시간 동안 150개의 단어가 내 머릿속에 갑자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좌뇌하고 우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동시학습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 뇌세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억력 방법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왕초보 스피킹에서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말씀할 수 있게 동사와 전치사만을 가지고 무려 3,000개의 문장을 입으로 직접 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점점 늘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달만큼은 500원으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거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덩달아서 요즘에 SNS를 많이 보면 이 예쁜 학습지로 이제 잘 공부하자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사실 그거 학습지가 조금 더 예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뇌새김에서도 학습지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태블릿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학습지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패키지 자체가 이 라운드팩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위크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학습지를 오픈을 해볼게요. 사실 저는 언박싱을 잘 못하는 편이라 일단 쭉 이렇게 뜯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학습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 꺼내서 보여드리면 짜잔, 이거는 레벨 6에 해당하는 학습지인데 스피킹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품 내부에는 이런 식으로 컬러풀하게 예쁘게 되어 있고, 아무리 이 뇌새김 이 프로그램으로 단어를 많이 외우고 내가 실질적으로 말을 약간은 할 수 있더라도 100%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문법의 도움들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 직장인이어서 나는 학원 가기 좀 시간도 부담스럽고 잘 안 갈 것 같다,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인 앞에서 약간 나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다, 아니면 짧은 시간 대비 이제 영어를 좀 잘하고 싶다, 아니면 나한테 맞는 그런 레벨에 맞는 그런 수준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니까 저처럼 늦지 않게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같이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